결혼과 출산 등으로 일터를 떠난 여성의 수가 인천에만 한해 10만 명에 달합니다. 여성들에게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채워주고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결혼 7년 차 주부 김윤화 씨.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줄곧 육아에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미혼일 때는 이제 불러주는데도 많고 이제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사실 시간적인 그런 제약도 많고 네, 일을 좀 오랜 기간 쉬다 보니까 손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인천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10만 1천여 명.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돕고 있습니다. 훈련과 그다음에 상담을 통하고 그것들이 다 마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적성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알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업처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마음이 또 어려우시다면 같이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서 동행 면접을 봐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3천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업 상담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금영주 씨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자격증 취득을 한 번에 하게 돼서 저희 센터에 바로 취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같이 경력 단절을 겪었던 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구직자들의 자신감을 채우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33년 차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강연자로 나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상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랬을 적에 이거를 내가 선별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과감하게 포기했고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일터를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들. 이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